베이비 부모가 올해 58세부터 69세까지인데요.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다 올라서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다 내려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60대에 해당되는 베이비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우리 베이비 부모가 참 중요한 위치인데 역할을 못 하는 거죠. 아무것도. 이 역할을 왜못 하느냐? 이 사회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지금 베이비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끌어 주는 걸못 하고.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게 베이비 부모인데 힘을 갖지 못하고. 이게 왜 그러냐?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70세 이상의 선배들이 좀더 힘을 가지고 있어요.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70세 이상 되는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아래에다가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다. 왜? 이 아래에 이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. 내가 죽을 때할수 없이 넘겨주지만, 그 넘겨주고 나면 또 그거 갖고 재산 싸움이나 할 사람들이고, 이거 지금 위에서도 미치는 거죠. 위에 부모님들이고, 그 위에 선배님들이 미치는 거예요. 넘겨주면 저끼리 싸워가지고 다 파탄 날것 같고. 그러니까 이 경제력인 힘도 못 넘겨주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사회의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, 이 역할을 또못 하고, 자기 일을 못 찾아가지고 전부 다, 지금,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,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도 없고, 밑에 후배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, 존중할 수도 없고.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베이비 부모들 순환 시대가 지금 오는 거죠.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누구냐?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, 이 베이비 부모들이 누구냐?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되겠죠. 2차 대전 이후로 홍위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합니다. 이 대한민국으로 보면 돼요.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2차 대전 이후로 홍위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해요.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. 인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홍위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 염원을 갖고 인류가 이때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.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홍위 인간 씨가 태어나는 게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이것이 지금 69세, 이 용띠부터 12년, 이 사람들이 제일 1차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.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문호를 열어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물을 전부 다 끌고 들어옵니다. 2차 대전 이후로 대한민국이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. 최고 못 사는데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낳은 거죠. 2차 대전 이후로. 제일 못 사는데 아이들은 최고 많이 낳은 거예요. 놓았는데 전후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아이들을 무진장 쏟아낸 거예요. 이 사람들이 홍위 인간 씨예요.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부터 전쟁이 끝납니다. 이제 전후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.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인간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인류가 전부 다 전쟁을 종식을 합니다. 분쟁은 조금씩 있었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시대예요.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 지구촌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. 일어나는데 인류는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선진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.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할 동안에 대한민국에는 인류의 문물이 다 들어옵니다. 수천 년 동안 마가오든 실크로드 끝 동쪽의 나라 여기에 인류의 문물이 들어오는 걸 계속 몇천 년 동안 막고 있다가 1000번 이상 전쟁을 하면서 이 문물을 다 막아오다가 이 2차 대전 이후로 이 사람들이 태어난 이후로 인류의 문물이 전부 다 끌려 들어옵니다. 어디로? 대한민국으로. 문화도 사상도 모든 이 논리도 이 세상에 다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끌고 들어왔냐? 제일 못 사니까 이 원래 조선 사람은 너한테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.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의지했지.
너한테 얻어먹는 걸 싫어해요. 내일 굶어도 오늘은 의복을 갖추고 없는 척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보리 서말만 있어도 서갓집 신세를 안 진다는 그런 민족이단 말이죠. 그게 이렇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인류의 빗장을 다 풀어서 들어오는데 제일 모사니까, 전쟁을 하고 나서 모사니까 이제 그 곡물도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주는 걸 얻어먹고 삽니다. 이제부터. 그게 원조라는 세계 원조 구호품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. 살아가면서 이 구호품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냐? 납땅밀, 그래, 밀, 납작하게 눌린 거 있습니다. 가공한 거. 이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. 이제 밀. 이제 미국서 이제 들어오고, 이런 게 이제 뭐 이게 구호품으로 들어오죠. 이 밀이 들어오면서 사상 하나 묻혀 들어옵니다. 우리가 먹을 걸 받는데 그냥 받은 것 같지만 여기에다가 사상이 하나 묻어 들어오고 국제사회의 논리가 묻어 들어오고 이런 초콜릿 하나 얻어먹는데 그쪽에 논리가 들어오고 사상이 묻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청바지 이런 거 찢어진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가 구호품으로 썼는데 거기에도 사상이 묻어 들어옵니다. 이래서 인류의 문물과 사상과 모든 이게 문화가 다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이었어요. 그렇게 해서 전부 인류 사회가 이게 전부 다 구호를 해줬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인류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우리 거를 다 놓고 그거를 우리는 따릅니다. 해갖고 성장한 이 장본인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. 제일 먼저. 문호를 받아들였다.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, 이 국제적인 이 공부도 하고, 이런 걸 해가면서 성장을 한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못 쓴다. 왜?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.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, 이분들이.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. 이분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이분들의 스승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. 이분들의 은사가 있고 스승이 있는데 은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사회 나와서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이 사람들이 대학을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이념을 찾아서 미치였습니다. 이렇게 이념을 찾다가 보니까 공산주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에 파가 갈려가지고 엄청난 데모도 하고 목숨도 걸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겪었습니다. 이게 대학생들이에요. 그 이 베이비부모 대학생 시절에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. 꼭 지식만 갖추는 게 아니고 이념 찾아서 고래 잡으러도 가려고 그러고 동해로 그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 간다고 금지고까지 나왔습니다. 이게. 그니 이제 그는 이게 막 시대적으로 우리는 뭔가가 이념을 찾기 위해서 그 혼신을 다했던 젊음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. 이렇게 젊음을 우리가 불태우면서 한 소리들이 있어요. 그 단어를 잘 찾아보면 우리 답이 다 나오고 우리 인생이 나와요. 그때 젊은 시절에. 그때 이렇게 우리가 외쳤던 게 태평양을 향해서 태평양을 넘어서 이런 구호를 했던 거예요. 태평양을 넘어서. 그러니까 우리 우물 안에서 이 우물에 깨어나가지고 여기서 태평양을 지금 인류로 지금 향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어요. 그래서 그때 외국으로 막 못 나갈 처지가 되니까 밀양도 하고 나가고 국제사회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분류가 베이비 부모들입니다. 진짜로 공부하려고 들었고 진짜로 찾으려고 들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갔고 다 식어버렸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 지도자가 없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. 그러니까 성장하다 말아버린 거예요. 성장하다가 말아버렸어. 왜?
더 배울 게 없으니까. 그걸 따줘야 될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못 따준 거예요. 부처하고 예수밖에 가르친 게 없어.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0대가 지나고 여기서도 가닥을 못 잡으니까 60대가 지나고 그냥 어른만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른 된 게 할 게 없네. 이래서 지금 여기에 붕떠가 있습니다. 베이비 부모들이. 이 사람들은 최고의 인재들이에요.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이 대한민국 운명에 달리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 교육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거냐? 100세 인생을 삽니다. 베이비 부모들이 젊어서요. 지금 60대가 앞으로 100세를 살 거란 말이죠. 할 일 없이 100세를 살면 어떻게 되냐? 이 많은 인원이 최고 많은 분류입니다. 이게 우리 시대적으로. 이분들이 할 일 없이 지금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어른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.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른들 최초로 이 세상의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. 뭐 어른이 할 일이 없다. 이거는 이 나라가 굉장히 암울한 겁니다.